안녕하십니까. 조리집 국어 최혁순입니다. 높임법으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간 높임법은 계속 이런 종류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거의 일반 행정직은 이 높임법 문제에서의 거의 정점을 찍었는데 우리 시험은 여전히 높임법은 아직도 참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한 두 문장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가령 께서 오시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 요 시는 문장에 누구를 높여서 쓴 말이다? 어머니. 그렇죠? 마치 해당 서술의 주어를 높이는 것을 우린 추체 높임법 그럽니다. 추체라는 것은 우리 국에서는 주어거든요. 주로 이 쓴 어머님의 시를 통해서 많이 높입니다. 그러면 씁니다는 누구를 높이기 위해서 쓴 말일까? 말 듣는 이가 동생 철수였으면 철수야 어머니께서 오셨다 하고 말했겠죠. 근데 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다 한 것으로 보아 말 듣는 이 바로 청자죠. 그 청자를 우리 국에서는 좀 고상하게 상대라 불러요. 그 말 듣는 이가 높임의 대상이니까 지금 씁니다를 쓴 것이겠죠. 이것을 상대 높임법이라 부릅니다. 말 듣는 이를 높이는 것이고 주로 이렇게 종결 어미를 통해서 말 듣는 이를 높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선물을 드렸다 하겠습니다. 드리다. 이것은 문장에서 누굴 높여서 쓴 말일까? 아버지께. 맞죠? 아버지께. 자, 이 문장 성분이 아버지에게니까 부사어죠. 우리 국에서는 부사어를 두고 객체라 부릅니다. 다른 말로 대상이라 부릅니다. 대상. 문장 성분을 따지면 목적어라든지 부사어를 두고 객체 또는 대상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그 객체를 높이기 위해서 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실 예전 고전부에서는 객체를 높이는 쓴 음할 의미가 따로 있었는데 요즘은 그것이 없어지고 요 네 개의 나말이 남습니다. 드리다, 뵙다, 모시다, 여쭙다. 여쭙다도 맞고 여쭙다도 맞죠? 이 네 개요. 소위 이것을 우린 객체 높임 말이라 그럽니다. 들이다, 뵙다, 모시다, 여쭙다. 뵙다, 뭐 찾아 뵙다 할 때 뵙다 있죠?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들이다, 뵙다, 모시다. 이런 것이 소위 객체 높이는 객체 높임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근데 드셨다. 누가요? 아버지가요. 맞죠? 아버지가. 이건 주어죠? 주어니까 이것은 주체 높임이죠. 이것은 주체 높임법이 쓰인 것입니다. 객체가 아니라. 답은 4번. 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됐죠? 참 단순하죠? 일단 이거 외우십시오. 객체를 높이는 네 말. 들이다, 뵙다, 모시다, 여쭙다. 요 네 개를 좀 외우십시오. 됐죠? 됐습니다. 그리고 덤인데 이제 표준화법 책에서는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주가 높임의 대상이면 깨스를 쓰는 것이 당연히 맞겠지만 가를 쓰더라도 틀린 것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서술의 시를 썼기 때문에요. 오다의 주체인 어머니를 충분히 높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머니 가라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닌 걸로 봅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킬 것이 있죠. 오다의 주체가 높임의 대상이니까요. 시를 꼭 써야겠죠. 이것은 꼭 써야 됩니다. 그러나 주어가 높임의 대상이라고 무조건 깨스를 써야 한다. 이런 강박관념은 안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표준화법 측에는 가를 써도 틀린 것은 아닌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깨스가 가장 바람직한 것은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하여튼 높임법의 종류에 관한 문제 기억하십시오. 그 종류에 대한 문제가 아직도 우리 시험은 되게 유효하게 써먹힐 것입니다. 높임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무리 잘하시고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5일차 문제가 되겠네요. 자 5일차 문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교행직 조리직 문제도 이제 약간 여러분들 지방이죠 지방. 지방 교육 공무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직 스타일과 유사하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뭐 지방직 이런 유형에서는 수령을 잘못 불러요. 수령을 잘못 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이제 지방에 있던 군현 있죠. 군현. 군현인데 이제 군현의 장관을 뭐 군수현령이라 하잖아요. 군수현령이라는데 이들을 통틀어서 수령이라 합니다. 수령. 그래서 수령이 막 힘을 물어봐요. 수령이 뭘 했는가? 수령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 막 수령을 치는 거죠. 그래서 뭐 예컨대 뭐 수령 좀 살짝 정리해 보면은 이제 수령은 뭐 종 육품 뭐 참상관 이상이다. 그래서 품계가 높아요. 참상관 이상으로 품계가 높죠. 그리고 수령은 그리고 뭐 그 지역의 행정권을 장악했고 그 지역의 사법권도 장악했고 그 지역의 그리고 이제 군대도 장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령들이 이제 면리제나 그리고 오가작 통제를 통해서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었다. 수령권이 막강했다. 그래서 거의 수령이었대요. 그 지방의 왕이었던 거야. 그럼 어때요? 이 수령이 그 지방의 왕이니까 월권 할 수 있겠죠? 월권.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만 수탈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수령을 견제해야 돼. 그럼 누가 견제했다? 관찰사. 지금 도지사. 도지사였던 관찰사가 수령들을 통제하죠. 그럼 이제 관찰사가 수령을 통제할 때 뭐 당연히 뭐 법에 따라 근거에 따라 통제하겠죠. 그게 바로 수령칠사. 조선 수령이 해야 할 일 7가지가 있어요. 이 수령 칠사에 따라서 수령을 감찰했던 거. 이걸 포편이라 포편. 포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수령 칠사 포편 문제가 되겠고 이게 이제 최근에 소방에서는 소방. 근데 우리 약간 조리직 교육청 조리직 문제가 소방이랑 거의 난이도가 좀 비슷해요. 비슷하고 이제 비슷한 유형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살짝 쌤이 변형했어요. 소방 문제를 변형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금께서 말하기를 칠사가 있다. 칠사라는 것은 무엇인가? 변진원이 대답하기를 뭘 성하게 하고 유학을 일으키고 소송을 간략히 하고 가난한 자를 없애고 군정수를 닫고 호구를 증가해라 등등등 이 일곱 가지 중 하나가 삐어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기억해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마 쌤 수업 들은 분들은 수령칠사 암기법 있겠죠. 암기법 하면 되죠. 수령칠사 암기법. 농부 간호사군이죠. 간호사 학군이죠. 그래서 농상성 부역균 간할식 호구증 사송간 학교흥 군정수가 돼요. 그래서 대입하다 보면 뭐가 빠지냐? 이게 빠진 첫 번째죠. 그리고 첫 번째 있죠? 얘가 빠져있지. 농상성이 되겠습니다. 농상성. 그래서 답은 1번. 3번. 농상이죠. 농사와 양잠을 하는 일을 수령이 잘 백성들 관리하라는 거죠. 답은 1번이고 나머지는 맞지 않아요. 수령실사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 마지막 5일차 문제를 풀어봤고요. 뜻이 있으면 길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에서 여러분들한테 그 길을 이제 열어주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시험장 가서 실수 없고 좋은 성적을 받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마지막 5회차 학교급식법,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학교급식 문제도 한번 다뤄보는데, 학교급식법상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 기준으로 옳은 것 찾는 것이죠. 이제 학교급식법 또 기출문제에서 여러 번 봤던 거죠. 옳은 것이니까 이제 틀린 부분 찾아볼까요? 먼저 1번 건강진단기록서류 3년, 3년이 아니라 2년간 보관하죠. 그러니까 학교급식법에는 서류 보관하는 게 사실 통상적으로 뭐 학교급식일지라든지 거래명세서라든지 요거는 3년이 맞습니다. 그러나 건강진단, 학교급식의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진단서죠. 건강진단서는 건강진단 기록을 2년간 보관하는 거죠. 그러니까 2년, 3년. 보통 학교급식법에서 3년을 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게 건강진단을 받은 기록서류는 2년간 보관한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1번은 틀린 질문이죠. 2번 급식용수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아니죠. 급식용수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지만 대신 이제 여러 가지 정화장치라든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사용 자체가 금지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하수를 사용하면 안 된다. 사용 자체가 금지되는 건 아니고 대신 이제 정화시설을 갖추고 그래서 일정한 절차를 조치를 취한 다음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건 아닙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가열 조리식품은 중심부가 80도씨, 폐류는 85도씨. 기준으로 그러니까 80도씨는 되지만 기준은 75도씨죠. 이것도 우리가 여러 번 봤던 거죠. 75도씨, 폐류는 85도, 좀 더 많이 익게 되겠죠. 그래서 85도씨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하는 거 맞지만 기준이 되는 것은 80도씨가 아니라 75도씨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80도씨면 75도를 넘기 때문에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틀린 질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지만 이제 기준으로 설명되기 때문에 75도씨가 되겠다. 3번 X. 4번 식품 직업 및 조리 작업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이게 맞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식품위생법상의 건강진단의 주기는 연 1회지만 학교급식법상의 조리 업무의 종사자는 좀 더 자주 하죠. 6개월 이상. 다만 이제 표결액 검사는 1년이긴 합니다만 이제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건강진단은 6개월에 1회 이상이죠. 뭐하고 혼동하시면 안 된다. 식품위생법상의 종사자들의 건강진단은 연 1회지만 학교급식법상은 좀 더 자주 빈번하게 한다. 6개월에 1회 이상. 다만 이제 폐결액 검사는 연 1회로 돼 있지만 그건 또 별도로 조항이겠죠. 폐결액 검사는 연 1회가 되겠죠. 연 1회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진단. 이게 맞는 질문이죠. 5번 급식시설에서 조리한 식품. 이것도 뭐 여러분들 실무상 저보다 더 잘 알죠. 몇 시간? 2시간 이내에 배식을 마치라고 되어 있죠. 기준은 2시간 이내. 그러니까 조리가 완료되면 2시간 이내에 배식을 마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5번 1시간 이내에 2시간. 정답은 그래서 4번 되겠다. 예, 학교급식법상에 있는 문제.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내용인데 제일 어려운 거 들고 왔어요. 제일 어려운 거. 자, 실업률, 고용지표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고용지표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충고는 뭐냐면 고용지표 문제가 나오면 일단 손대지 마. 손대지 마. 아주 문제 푸는데 아 나는 이런 문제 나오면 자신 있어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문제를 자신 있게 풀어내셔도 됩니다만 그게 아닌 분들은 이거 손대가지고 다른 문제 풀 때 시간 손해보는 것보다 그냥 안 푸는 게 100번 나아요. 100번 나요. 제가 이거를 연습을 어떻게 시켜봤느냐면 예전에 요 문제에 대한 정답률이 되게 낮게 나와가지고 동형모의고사 그때 아마 국가직 할 때였으니까 국가직 거의 한 6주 그 다음에 지방직 8주 해가지고 14주 동안 문제 계속 냈어요. 한 번도 안 빠져 문제 계속 내고 풀어주고 했거든.
32% 정도 되던 정답률이 마지막에 한 75% 78%까지 올라왔어. 그런데 시험에 갔단 말이야. 우리가 풀어봤던 것 중에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 그런데도 못 맞춰더라. 그래도 못 맞춰더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 하면 된다. 그냥 미련 안 가지면 돼요. 미련 안 가지면 된다. 미련 안 가지면 되고 남은 기간이 얼마 없지만 남은 기간 동안에 착하게 살면 어떻게든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지금 하는 건 뭐냐? 문제를 푸는 요령을 알려드릴 건데, 이걸 안다고 해서 이게 다 풀리느냐? 그게 아니야. 사실은 공부를 하려고 하면 배율 곱하기 10% 증가한다는 말은 곱하기 1점이다. 아니, 1.1이다. 10% 감소한다는 말은 곱하기 1.1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러면 문제를 풀 때 적용해서 풀 수가 있어. 근데 그것도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적인 내용을 잘 숙지를 하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되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 그걸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냐면 이겁니다. 자, 분수가 있어요. A분의 B라고 하는 분수가 있는데, 이 분수가 똑같은 숫자로 증가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쓸게요. A분의 B가 있는데 두 개 다 1씩 더해졌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 전체 값은 커지나요? 작아지나요? 전체 값이 커지나 작아지나? 아, 이건 그 생각해야 되겠지. 밑에 있는 분모가 분자보다 무조건 크다고 생각하고 이 분수 값이 1보다 작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1씩 더해지게 되면 그러면 전체 값이 커져 작아져? 커진다가 돼요. 커진다. 됐습니까? 간단하게 해보시면 돼요. 2분의 1 돼 있잖아요. 2분의 1 됐어요. 밑에다가 1 더하고 위에다가 1 더하면 얼마 나오죠? 3분의 2 나오죠? 3분의 2 나옵니다.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커졌죠? 됐죠? 아, 커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그러면 똑같은 값을 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작아지겠네가 되겠지? 됐지? 요게 가장 기본이야. 요게 가장 기본인데. 근데, 자, A 더하기 B분의 B라고 했습니다. A 더하기 B분의 B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게 요렇게 된 상태에서 위에 있는 값에다가 1 더해주고 밑에 있는 값에다가 1 더해줬어요. 됐죠? 그러면 이거 전체 값이 커지는 게 맞는 거야? 작아지는 게 맞는 거야? 전체 값이 커지는 게 맞거든? 커지는 게 맞는데 이 값이 변화가 없고 동일하다라는 말이 나올 거야. 동일한 경우가 생길 거야.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위에 값이 커지고 밑에 값이 똑같은 값이 커지게 되면 원래 이 값이 커지는 게 정상인데 똑같 안 변했다가 되겠지? 그러면 위에 있는 값이 증가된 것보다 밑에 있는 값이 증가된 게 어떻다? 더 크다가 되는 거야. 이게 더 많이 증가되면 요거 두 개가 어떻게 되면 동일하게 되면서 같아진다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봐봐. B가 10% 증가했거든. B가 10% 증가하면 그러면 곱하기 얼마 돼야 되죠? 곱하기 1.1 돼야 되죠? 1.1. 곱하기 1.1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밑에 값이 A 더하기 B라고 돼 있어?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B만 1.1배 커지게 되면 전체 값이 어떻게 될까? 커져버린단 말이야. 됐죠? 그럼 이 값이 똑같아지게 안 변한다. 이 값이 안 변하고 똑같아지려고 하면 A에도 뭐 곱해줘야 돼? A에도 1.1이 곱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노? 1.1 곱하기 A 더하기 B 분의 B 곱하기 1.1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두 개가 뭐가 되는 거야? 약분이 되면서 A 더하기 B로 딱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되셨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A 더하기 B분의 B인데 B가 증가했는데 이 값이 동일하다면 뭐도 증가했다? A도 증가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됐지? 그럼 거꾸로 A 더하기 B 이렇게 돼 있는데 자 A 더하기 B분의 B라고 돼 있는데 B가 하나 감소했어. 감소했다. 그러면 이 값이 감소되는 게 원래잖아. 감소되는 게 원래인데 이 값이 뭐가 됐다면 동일하다고 돼 있으면 뭐도 감소했네. A도 감소했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됐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내는 요령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하시면 그럼 문제 풀 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힘든 이유는 뭐냐면 O다 X다 이렇게 딱 나오면 되는데 OX가 딱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아니니까 옳다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 틀렸다라는 말과 옳다고 볼 수 없다는 다르지. 옳다고 볼 수 없다는 옳은 경우도 있지만 옳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되죠? 자, 그걸 좀 활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보시면 첫 번째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다음 그림은 A국의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과 실업률에 지난 1년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디 있어요? 남성과 여성의 뭐는 똑같아요? 노동 가능 인구는 똑같습니다.
되죠?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근데 보니까 남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어떻게 되고 있다? 내려가고 있죠. 감소되고 있다. 근데 실업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업률 증가하고 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감소하고 있고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성을 보면 여성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어때? 똑같거든. 경제활동 참가율이 똑같은데 실업률이 어떻게 되고 있다?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있죠. 됐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뭐 해야 돼? 추론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보면 남성 취업자는 증가했다고 돼 있지? 남성 취업자는 증가했다. 이게 증가하지 않더라도 남성 취업자가 증가하지 않더라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면 이건 옳다고 볼 수 없는 거야. 됐죠? 한번 해볼게요. 자, 경제활동 참가율이 어떻게 되겠다? 감소하고 있지? 그럼 경제활동 참가율은 어떻게 보여요? 15세 이상 인구분의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가 되겠지? 됐지? 이렇게 구한다. 근데 요 값이 어떻게 되고 있어? 감소하고 있단 말이지. 근데 요 값은 어떻게 돼 있나? 15세 이상 인구는 어떻게 돼 있네? 고정이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분모가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전체 값이 줄어들었으니까 위에 있는 값이 어떻게 됐겠네?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겠지? 됐지? 그러면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는?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는 어떻게 되고 있네?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뭐를 구하냐면 실업률을 구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요게 이제 실업률이 될 건데 실업률은 지금 밑에 있는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 어떻게 되고 있네? 감소가 되고 있지? 감소가 되죠. 그러면 이게 감소가 되면 전체 값이 어떻게 되는 게 맞는 거야? 전체 값이 증가되는 게 맞는 거야. 전체 값이 증가가 돼야 되는데 이 값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전체 값이 감소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요거는 뭐다? 실업자가 어떻게 되고 있다? 실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해되지 않습니까? 되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취업자가 변하지 않고 취업자가 고정이 되어 있더라도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요런 현상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지. 됐지? 그러니까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고 보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증가했을 수도 있지만 감소했을 수도 있고 그대로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알 수가 없으니까 모름. 이렇게 되겠네. 자, 그 다음 이제 여성으로 갑니다. 자, 여성으로 가면 여성 실업자 수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여성 실업자 수는 변함이 없죠. 봅시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이번에 어떻게 되어 있죠? 고정이 돼가지고 있죠. 고정이 돼갖고 있으니까 아, 그러면 여성은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가 어떻게 돼 있네? 요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고정이 이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업률이 어떻게 됐어요? 증가됐잖아요. 증가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실업자 수가 많아졌다가 되겠지? 됐지? 그럼 실업자 수가 많아졌어. 그럼 취업자 수는 어떻게 됐겠네? 취업자 수는 감소했겠죠. 왜냐하면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가 어떻게 돼 있어야 돼? 고정돼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실업자가 생겼으니 취업자 더하기 감소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성의 실업자 수는 변함없다. 틀렸다가 되겠죠. 증가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면 3번. 자, 3번 보면 A국의 비경제활동 인구는 감소했다. 이렇게 돼가지고 있죠. 그러면 A국 전체의 비경제활동 인구를 보려고 하면 뭐를 봐야 돼? 남자하고 여자를 더해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생각. 자, 경제활동 인구가 있는데 경제활동 인구가 있는데 요거 남자하고 여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경제활동 참가율을 봤을 때 여성은 어떻게 돼 있다는 게 나왔지? 고정돼 있다는 거 나왔지? 여성 고정. 여기서 뭐가 나왔죠? 남자는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 감소하고 있다는 게 나왔잖아요. 그죠? 요거 뭐가 된 거야? 감소되겠지? 그러면 요거 경제활동 인구 전체 값이 어떻게 돼요? 전체 값이 감소한다. 이렇게 되겠죠. 되셨습니까? 됐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미안. 요거는 증가했다가 맞겠지? 죄송합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했으니까 비경제활동 인구는 어떻게 했다? 늘어났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틀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4번 A국의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여성의 비중은 높아졌다. 이렇게 되어있거든. 그럼 요거 보면 바로 나오겠지? 됐지? 요거 보면 여성은 어떻게 됐고 고정돼 있고 남성은 어떻게 돼 있다? 감소했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볼게요. 남성이 100이었고 여성이 100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으면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여성 비중이 어떻게 되지? 200 중에 100이지? 200 중에 100이야.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남성은 감소했잖아요. 남성이 감소했으니까 이걸 내가 50으로 바꿔볼게요. 50으로 바꿔버리고 여성은 그대로 고정이니까. 그러면 여성 인구 어떻게 변한 거야? 150분의 100대째. 4분의 1에서 뭐가 된 거야? 3분의 1로 바뀌었지? 높아졌다. 완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단기간에 공부를 해가지고 풀어내기에는 그렇게 좋은 주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푸는 거 한 번쯤 보면 이렇게 하던데? 라는 생각으로 비슷하게 맞춰보다 보면 탁 걸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죠?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